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 권용안면 마월리 주말 컨테이너 농장부지 농지원부 만들 땅, 그 다음에 기촌주택부지 할 만한 땅입니다. 도로보다는 살짝 낮아서 성토작업을 하면은 우리 땅도 이쁘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현장 위치 감함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용안면 마을리입니다. 부지 면적은 545평이고요.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이에요.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이 땅에다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향은 지금 보면은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땅은. 그리고 지금 논두렁에 지금 들깨가 심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땅 하단에 그 길이는 하단 길이는 75m 정도 되고 상단 길이는 60m 정도 되고 폭은 약 29m 정도 됩니다. 성토 작업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수로 관계수로가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어져 있는데요. 관계수로가 좀 높아요. 그래서 관계수로만큼 성토 작업을 해서 우리 땅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용 전기는 지금 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락이 이제 수확기가 곧 수확하니까
자, 우리 그 땅 농기계 진입하라고 이렇게 석분도 깔아놨네요. 자, 아따, 농사 잘 됐다, 원래. 원래 풍년이 돼. 날씨, 원래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는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도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농사는 원래 대풍이에요, 지금. 대풍?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대구까지는 약 40분, 45분 정도 소요되고요. 성주까지는 한 15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나중에, 요 강기수로, 요 그 수로만큼 높여서 집을 지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앞에 이제 폐가가 있는데, 저기 좀 혐오스럽네. 그리고 이제 인근에 한우 축사가 있는데요. 거리가 상당합니다. 상당하기 때문에, 오늘은 냄새 안 나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흐린 날은 좀 난다고 봐야 되겠네. 자, 그거 감안해가지고 금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에 지금 농사용전기가 인입되어져 있네요. 보이시죠? 농사용전기가 인입되어져 있습니다. 쭉 한번 가볼게요. 나랑 농사 잘 지었네, 우리 사모님. 저 집에 폐가도 옛날에는 꽤나 행색이나 했겠어. 한옥 덩치가 크다. 자, 요까지 이제 우리 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간단합니다. 그냥 성토 작업해서 나중에 집 하나 짓고 기촌할 만한 땅, 주말 농장 부지, 그 다음에 농지연부 만들 땅, 뭐 주말 농장 하면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또 농어 설치하고 이런 거 활용할 만한 땅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어서 위성지도하고 또 토지 이용계 확인을 이거 보면서 또 보충 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용암면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성주 읍내고요. 이곳은 성주 IC, 그 다음에 용암면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대구 성서 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에서 대구 성서 계대까지는 약 35분,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에서 성주 읍내까지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에서 용암 IC, 그 다음 용암 면 소재지까지는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죠? 이곳에 있고, 저는 오늘 성주 읍내에서 어느 방향 왔냐면은 이 방향으로 왔습니다. 성주 읍내에서 바로 이렇게 농목하고 바로 또 우회전해가지고 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용암 IC 그리고 대구로 나가는 길입니다. 나중에 대구서 들어올 때는 이 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게 오히려 접근성이 좋습니다. 성주 읍내를 거치고 오는 것보다는 대구서 올 때는 이 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그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를 한번 재. 자, 우리 땅 길이. 자, 이주변 길이가 약 76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땅의 길이가 약 60m 됩니다. 60m 되고, 그 다음에 폭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폭이 약 27m 정도, 27m, 29m 정도 되네요. 27m 정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짠!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땅 좌향은 그렇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북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서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정동향입니다. 나중에 우리 땅을 사서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는 이 방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땅 건물을 지을 때는 중간 지점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건물을 짓자. 그리고 방향은 동남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우리 땅
토지 이용객 환영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용암의 마을이 1022 번지입니다. 1022번입니다. 1022번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답입니다. 전용을 받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1800.2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은 545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농림지역이어나 지금 보면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적혀있죠. 농업보호구역은 이 성주군은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자, 그 자세한 거는 건축허가거나 그 다음에 가까운 설계사무소 소장님한테 문의를 하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축사유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소축사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인근에 동의서를 맡아가지고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 지역입니다. 즉 말해서 공장은 이곳에 허가를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되는 그런 시설은 공장 허가를 내준다 이 뜻입니다. 일반 제조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공장 허가가 나면은 이 땅은 일하게 안 되겠죠, 그죠? 농업 관련 생산 시설 공장은 허가를 내줄 수 있다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방송 드론 영상 그 다음에 사무실 보충 설명 다 했습니다. 자,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출발합니다.